저도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힘들 때마다 우리 아내한테, 우리 아들 딸한테도 아빠가 혹시 무슨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돼서 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튼튼한 몸으로 이 감옥에 있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이 서울구치소가 무상급식 무료 국립요양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최면을 들면서 밤마다 자기 전에 108개는 한번 땀이 막 나요. 108개가 나면 찬물로 샤워하고 나서 앉아서 이제 명상을 하면 좀 내가 갇혀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내가 산사에 들어와서 명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체양면주에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계속 상상을 해보고 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지키고 있는 이체양면주 이 투쟁의 불꽃이 결국 우리 천만 시민과 우리 5천만 국민의 마음으로 연결돼서 정말 이 용산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이 검찰 독재 위탁이 무엇일 때까지 함께 싸워나갑시다. 자, 우리 송영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바로 여기 추운 이 고가다리 밑에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했던 데가 그제 같은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추운데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데 저 혼자 감옥에 있으려니까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야권이 이렇게 대승을 하는데 꺼지지 않는 윤석열 탄핵의 불꽃을 지켜온 우리 초신 백은종 전백택 선배님을 비롯한 우리 양문석 공지 다 이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정말 민주공항을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머리가 하얘졌죠 제가? 6월 6일 현충일 때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서를 봤습니다. 지난 정권이 다 민주당 정권이 굴종에 의한 가짜 평화였고 자기가 힘에 기초한 진정한 평화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현대 삼성 대우 항공산업을 통폐합시켜서 지금의 카이 한국우주항공 주식회사를 경상남도 사천에 만든 게 김대중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T-50, KF-21 우리 한국형 전투기 생산의 토대를 만들어서 오늘날의 4세대 전투기를 만든 기초를 만든 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8.3%, 문재인 정부 시절에 6%가 넘는 국방비 지출과 경부 1,2,3,4 그리고 탄도중량 500kg, 사거리 800km의 미사일 MCTR 제재를 타파시키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ICBM이 가능한 세계 6대 군사 강국을 만든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묻고 싶습니다. 뭘 했습니까? 부동시 왜 군대 안 갔어요? 그 이렇게 막 엎어져 도고 다니는 사람이 왜 군대를 못 갔습니까? 지금이라도 시력 검사해가지고 국민에게 공개할 용의가 없습니까? 힘에 의한 평화, 공자님도 말씀했습니다. 병과 식과 신이 있으면 무엇부터 버려야 됩니까? 뭐 아내라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제일 먼저 어려울 때 버릴 게 병이고 그 다음에 먹을 것 식이고 마지막이 신.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이라는 것은 지도자와 국민과의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 우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딸들이 총을 들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어야 되는 그런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우리 군인들, 우리 아들, 딸들이 군에서 나라를 위해 복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중한 아들, 딸, 어렵게 시험과 나이로 나이 40일에서 얻은 최수군 상병을 그렇게 장갑차도 쓸려가는 그 개울물에다가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해병대 오스포에서 지 자랑하려고 대통령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는 이 임선들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지적한 박정훈 대령을 칭찬표창하니 그냥 항명죄 괴수로 기소한 이 기가 막힌 사람이 과연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뭘로 힘이 있어요 자기가 국군통수권자.
그 힘이 뭡니까? 미국의 힘이에요. 전시작전권을 하나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회수 영상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눈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방이 그동안 얼마나 지출했어. 근데 지금도 북한을 못 이긴다고 그러고, 전시 통수권 가져라, 이거 안 가져가겠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별자리가 500명이 됩니다. 우리나라 장군들이. 500명이 별 달고 다니면서, 내가 장군이었고 폼 달고 다녔단 말이에요. 동네 깡패들도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싸웁니다. 일본 깡패들이 우리나라 여기 어디 깡패 거기 지역을 차지하려고 안 싸우겠습니까? 피 흘리고. 어떻게 한나라의 주권 국가가 국군 통수권을 외국 군대에 맡겨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고, 이게 맞습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1592년 4월 13일 날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선조가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인지강까지, 압록강까지 앞에 가서 사정을 해서 명나라 명신종 만력제가 이효성 회군을 파병해 줬습니다. 이효성이 뭐 싸우기에 도움이 됐죠. 그러나 명군의 행포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성룡 대감이 맨날 갖다 바치고 강간하고 겁탈하고 그 행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평양성 한번 점령하고 나서는 벽체관에서 한번 깨지고 나서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고니시 유키나가와 뒤에서 뒷담화를 치고 휘전하고,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전시작전권을 명나라 진진제동학에 맡겼다면 한산도 대첩과 명랑해전, 노량해전이 가능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끝까지 명제동과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전시작전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나라와 조선의 수군의 통합작전권을 진린제동을 설득해서 빠져내는 사람이 이순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량인연 앞두고 순천여성에 갇혀있던 군이신 기나가가 몰래 밀서를 보냈습니다. 명나라 진린제동한테. 제동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도에 죽었어요. 8월 18, 18날 죽었는데, 이슬로 왔다가 갔다 이슬로 가는 인생이여, 난이와의 꿈이 꿈속의 꿈이로다. 그 도요토미가 죽었어요. 도망가려고 가토 기요마사는 울산성에 갇혀있고 고니슈 기나가는 순천외성에 갇혀있었어요. 도망갈 테니까 금은 보화를 갖다 바쳤어요. 몰래 진진제도한테 고니시가 풀어주세요. 이순신이 말했습니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겠다. 장군께서 목숨을 각오하고 진리를 설득해서 목숨을 걸고 노량해전에 최후를 마쳤던 게 이순신 장군입니다. 최명신 장군, 여러분, 베트남 맹호부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주월남 파병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3년 끝까지 싸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으로 싸우고 미군과 싸워서 우리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지고 미군 부대에 종속되지 않고 베트남전을 수행했던 사람이 최명신입니다. 이 최명신 장군은 사병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돌아가실 때도 자기 유언을 사병묘에게 묻혀달라고 해서 끝까지 보훈처에서 안 된다는 걸 설득해가지고 지금 전추원에 가면 제2 사병묘에게 사병과 동일한 장군묘에게 묻히지 않고 묻혀있는 분이 바로 최명신 장군입니다. 제가 민주당 대표가 됐을 때 최명신 장군의 묘를 일부러 찾아 헌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국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정말 이 나라를 지키는 김종호 장군, 우리 육사단 사단장 춘천대첩으로 공산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던 김종호 사단장, 이 모든 걸 보면 다 이 나라를 위해 싸웠던 자주적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지켜져 온 것입니다. 윤석열, 박정희 대통령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로 위협하니까 갈 테면 가라,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 해서 자주국방 프로젝트를 만들고 백곰 프로젝트로 미사일을 개발을 시작했던 게 박정희 때였습니다. 그리고 핵 개발을 시작했다가 결국 미국에 의해서 제거됐던 것이 박정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뭐 박정희를 계승한다, 보수 정권을 계승한다 그러지만 이미 이번에 윤석열 바이든과 만나서 모든 핵 무장에 대한 가능성을 전부 포기하고 항복 각서를 쓰고 왔습니다. 전두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주국방을 외쳤던 박정희 대통령의 그 기계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전시 작전군도 가져오던 무모한 사람이 핵을 만들겠다고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뻥을 쳤으니 깜짝 놀랐더니 깨갱하고 돌아왔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뭘 힘에 의한 평화예요? 무슨 힘으로? 미국의 힘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참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재명 후보와 토론해라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산유 바보들을 데리고 완전히 경제를 망치고 정치 외교 안보를 망쳐서 정말 이런 놈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토론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이가 없습니다. 뭐 그랬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정권을 맡고 보니까 빛만 잔뜩 있는 소년 가장이 된 느낌이다. 이렇게 자기 코스프레를 했어요. 뭔가 잘할 줄 알았습니다. 벌써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때 통합수지 흑자가요 24조 30조 정도 나왔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통합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56조였습니다. 2년째가 마이너스 37조, 올해는 마이너스 44조가 예상이 됩니다. 계속 부자세금 깎아주고 갖다 엄한 데다 쓰고 해외에 갖다 쓰고 그러니까 살림이 거덜났잖아요. 그럼 이건 바로 해고시켜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 대전 부산 시민들 참 안타까운데 대전 부산 엑스포 사우디하고 경쟁해서 119대 29가 뭡니까 도대체? 119 아니 막 방송이 막 거의 근접했다 사우디하고 뭐 마지막 역전 가능성 있다고 사기를 치더니 까보니까 119대 29야 59도 아니고 우리나라 외교적 참사입니다 참사. 그런데도 부산에서 또 국민의힘이 18석 중에 17석이 됐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에 140억 배럴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140억 배럴. 아니 그래서 아브레만 아브를 잡은 사람 모양이 이름도 아브레만이에요. 아브레만이라는 사람이 XGO 대표라고 고문이라고 오셨어요. 그래도 아브레만이 아무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 양반도 기본 과학자니까 객관적인 말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 탄화수소가 발견이 안 된 게 아쉽다.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근데 20%다 가능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140억 배럴이 아니라 적게는 35억 배럴이 나오는데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가 140억 배럴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를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정상회의에다가 그만 수업에서 뛰어나와서 그거를 국정 브리핑을 해야 될 사안입니까? 아 이거 정말 이게 뭐 이게 주가 조작 그 김건희 씨한테 배운 겁니까? 이거 뭘 조작하는 것을? 부부가 정말 경제 공동체, 일심 동체입니까? 이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이게 정말 나중에 이게 다 꽝으로 드러나면 다 사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아니, 이상득 씨, 이명박 대통령 형이 볼리비아를 6번 방문했어요. 그 볼리비아에 우유니 호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이 거기서 우리 연료전쟁 관련된 그 히토리움 물질을 다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얼마나 뻥을 터겠습니까? 캐나다 하비스트 유전, 물밖에 안 난 걸 유전이라고 우리 석유공사가요 4조에서 5조를 투입했다고 소리를 봤어요. 또 이런 사기극에 속아서 되겠습니까? 검찰, 이원석 검찰총장이 좀 뭔가 쇼를 좀 했습니다. 야권이 대승하고 특검이 될 것 같으니까 검찰은 살아야 되니까 쇼를 한번 했더니 쇼도 받아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송경호 지검장 바꾸고 이창수 지검장을 바꿔서 약속 대련하기로 지금 하려는데 약속 대련도 김건희 여사가 해줄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 끝까지 싸워서 우리 김건희 여사 이 포토라인에 세울 자신 있습니까? 저를 수사한 그 부서가 지금 최재원 부장검사, 그 전에는 김영철 검사였습니다. 장 씨와 유착관계가 있었던 논란이 됐던 그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저를 수사 개시를 했고 작년 9월에 그분은 대검 반부패 수사 1과장으로 가고 후임으로 최재원 부장과 한 14명 정도 되는 반부패 수사 2부가 저를 집중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1부, 3부는 이재명, 2부는 송영길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 제가 그 법정에 지금 다음 주 수요일도 또 법정에 나가야 되는데 법정에 오고 있었던 거 손 들어보세요. 제 법정에 오면 검사들이 한 다섯 명 앉아있죠. 뭐 많을 때는 일곱 여덟 명 앉아있었다는데 아니죠. 고급 인력들이 월급 받고 최소한 연봉이 같은 몇천 될 텐데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거기서 하루 종일 다섯 여섯 명이. 원래 검사들은 말이죠. 형사부 검사들은 자기가 수사해서 올리면 공판부 검사들이 공판정을 지킵니다. 형사부들은 계속 도둑놈 잡고 강도 잡고 이거 수사해야 돼. 민생사범들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특수부는 하루 내 있으니까 언제 일을 하냐고요. 이게 지금 이재명 송영길 잡는 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그냥 임무입니다. 임무. 월급 받고 업무 추진비 받고 그것도 벌써 특활비 받고 그 어이가 없어서 송영길이 있는 싱크탱크에 먹사인에 후원금 내고 막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따져서 부글부글 끓었는데 당신들은 업무 추진비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특활비 받아서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봉투로 나눠먹고 소고기 집값 파티하고 50만원 안 채우려고 49만원짜리 쪼개기 영수증 만들고 영수증 제출하니까 휘발됐다 그러고 다 치워버려 제출도 안 하고 이거 뭐예요 이거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제 싱크탱크는 일반 순수 후원들이 후원한 자금인데 자기들은 국가 세금을 갖다 이렇게 특활비 돈 봉투로 나눠먹고 수십억을 갖다 쓴 사람들이 이게 지금 누가 누구를 뭐라 그러는지 정말 분노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제가 오죽했으면 검찰 범죄 정권이라 그러겠습니다. 완전히 정말 이 하나하나 이 썩을 대로 썩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지 않으면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양동환 검사 탄핵 기각 이거 보셨죠? 예. 좀 있으면 대법관들 임기 끝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거예요. 모든 국가기관들이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에 다 이 검사 출신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듯이 민주공화국의 정상적인 국가 정부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 검찰 범죄 카르텔을 타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감옥 생활 해보니까 우리 정대태 선생님 밥 그때 괜찮게 나왔어요? 밥은 먹을만 하던데 저는 일식 4천 예, 밥은 먹을만 해요. 밥은 먹을만 한데 아니, 밥이 문제가 아니라 갇혀있는데 정말 이 선거운동을 그냥 텔레비로 보라니까 정말 마음이 죽겠더라고요. 우리 제 아내 우리 딸 아들이 제 대신 울면서 선거운동한 걸 보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단식을 한다고 단식을 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단식을 한다 그러니까 이 교도소에서 CCTV 있는 방으로 옮기라 그러더라고요. 24시간 CCTV가 보고 있으니까 뭘 먹을 수도 없고 10일 동안 짤짤 굶고 있으려니까 아이고. 근데 그렇게라도 굶은 고통을 참아야 밖에서 뛰고 있는 우리 동지들에 대한 그 절실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고요. 저는 초신님 정대태 선배님 볼 때마다 존경스럽습니다. 참 이렇게 이분들이 무슨 국회의원이 될 욕심이 있어요. 뭐 아무런 바란 것도 없이 사실 민주당은 감사해야 돼요. 민주당 참 어려움도 많았고 공천 논란도 많았는데 이 김건희 사건 이거 명품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돼 보냈습니까? 맞습니까? 이거를 뭐 함정 뭐라 그러는데 뭐 우리 초신님 말씀 잘했대. 우리가 아장 꼬꼬빠 때리라는 그 우리가 형법에 그런 풀북가 때리라는 그런 그 위장 수사 기법인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범위 유발령과 기회 제공령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형법 공부할 때 범위 유발령은 뭐냐? 평소에 조숙한 사람인데 괜히 유혹을 해가지고 경물생심을 일으켜서 범죄를 유발하는 함정적인 이런 취재는 잘못된 거다. 그러나 기회 제공령 평소에 항상 이런 걸 하던 사람을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것은 봐준다라는 게 다수 학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히 한 거는 범위 유발령이 아니라 기회 제공령이에요. 그러니까 조숙한 그런 어떤 퍼스트 레이더를 타락시킨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을 한번 국민한테 밝히기 위해서 헌 의로운 행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사 잘 받았습니까? 잘해줬어요? 그 할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 그냥 백신 수사에 하는 것 같아요? 뇌물 아니고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나는 대충 이럴 것 같아요. 배우자는 처벌법이 없다. 이 김영란법의 청탁금지법으로 하면은 구속요건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김영란법에 배우자 처벌법이 없어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법은. 근데 문제는 아니 무슨 누굽니까? 그 미국 국회의원 누구요? 그 양반. 김창준 씨 뭘로 해주라. 나중에 본인명이 붙여주게 해주라.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바로 전화가 왔다는 것은 뭔가 공권력이 지시를 해서 이거 이 민원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서초도 있어도 하고. 그럼 김건희 여사가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을 해서 했든지 아니면 자기가 대통령처럼 직접 보훈처 장관한테 지시를 했든지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청탁금지법을 넘어선 알선수재나 뇌물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송영길 이재명 잡듯이 뒤져봐. 뭘 못 잡냐고 그걸. 정말 저 전당대회 때 밥 한 끼 사준 사람들까지 다 조사해서 100명이 넘게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제가 파리에 있을 때 막 난리를 JTBC가 떠들어서 진짜 지나가다 확 새내각에 뛰어내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사람이 저 같은 게 정치로 학생운동으로 감옥도 가고 남산 안기부에 끌려가서 빨가벗 끼고 두들겨 맞으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일반 시민들, 일반 서민들, 경찰서 한번 안 가본 신분들, 공무원들, 기업인들 한번 특수부가 불러다가 한번 하루 밤늦게까지 조사 한번 받아보세요. 다 그냥 찡이 다 빠집니다. 완전히 맥이 다 풀리고요. 그래가지고 죽는다니까 사람이. 속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졌으니까 죽었겠지 그런다고. 그런 사람도 한번 조사 받아봐라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 그걸 느끼도록 우리 윤석열 김건희 여사 한번 조사를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좀 몸이 날씬해졌죠. 예. 보기가 좋습니까? 핏이 나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면 핏이 안 나오죠. 예. 배가 나와 이렇게 막 이 대통령의 좀 폼이 안 나잖아요. 오바마처럼 좀 쫙.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는데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저렇게 생겼다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보면 들어가 당뇨에 저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콜레스테롤에 막 그 해보면은 간 수치에. 그래서 빨리 국립요양병원 무상급식 금융위원회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부가 손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 건강이 좋아질 것 같아. 맞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뭐예요? 나중에 쓰러져서 빨리 반신불수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저도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힘들 때마다 우리 아내한테 우리 아들 딸한테도 아빠가 혹시 무슨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돼서 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튼튼한 몸으로 이 감옥에 있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구치소가 무상급식 무료 국립요양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최면을 걸면서 밤마다 자기 전에 108배를 하면 땀이 막 나요. 108배가 나면 찬물로 샤워하고 나서 앉아서 이제 명상을 하면 좀 내가 갇혀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내가 산상에 들어와서 명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체 양명주의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계속 상상을 해보고 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지키고 있는 이체 양명주 이 투쟁의 불꽃이 결국 우리 천만 시민과 우리 5천만 국민의 마음으로 연결돼서 정말 이 용산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이 검찰 독재 위평이 무너질 때까지 함께 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